안녕하세요. 하이탑 AV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화를 소비하는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전처럼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쉽게 영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집에 영화관이나 오디오룸을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가정에서 영화관 같은 다이나믹한 음향과 음향적 쾌감의 극대화를 위해 오디오룸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JBL의 HDI 시리즈 중 HDI 3800입니다. JBL은 음악 감상용 스피커부터 녹음실의 모니터룸에서 사용하는 모니터 스피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수단과 카페나 길거리의 가게 등 곳곳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JBL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역사에 남을 모델이 많고 대중들이 원하는 소리를 뽑아낼 줄 아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HDI 3800은 JBL의 오랜 내공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HDI 시리즈의 HDI는 하이 데피니션 이미징의 약자로 D2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HDI 웨이브 가이드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HDI 3800은 25mm의 혼로드 압축 드라이버와 HDI 웨이브 가이드, 그리고 3개의 200mm 드라이버가 있는 돌보이 스피커입니다. 이 고주파 압축 드라이버는 JBL의 전설적인 스피커 4367과 동일한 경량의 테오넥스 폴리머 다이어프램 재질로 만들어진 25mm의 링 다이어프램입니다. 폴리머 재질의 진동판은 링 라디에이터 타입으로 특정 고음 주파수가 소프트돔 진동판의 한복판에서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왜곡을 줄이고 정확한 재생과 파워 컴프레션 제어로 높은 출력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폭발적인 다이내믹을 만들어줍니다. 사각혼 형태의 HDI 혼은 JBL이 2013년에 특허를 받은 IC 웨이브 가이드를 바탕으로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확산과 함께 크로스오버 주파수에서 트위터와 미드오퍼의 사운드가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HDI 3800이 8인치 우퍼를 3개나 달았는데도 톤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중저역이 고역에 비해 튀지 않는 것은 HDI 혼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3개의 200mm 드라이버는 낮은 왜곡과 높은 감도를 가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견고한 캐스트 프레임 방식의 고급 알루미늄 매트릭스 코는 경량 강체 다이어프램을 장착해 모든 대역 전체에서 적절한 수준의 피스톤 모션을 제공합니다. 8인치 우퍼의 진동판 재질은 검은색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운데에는 제법 큼지막한 더스트캡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하단 드라이버는 베이스 전용으로 800Hz까지 작동하고 상단 드라이버는 1800Hz에서 교체하는 미드 베이스 드라이버입니다. 1800K Hz 이후엔 혼로드 압축 드라이버가 작동합니다. 8인치의 큼지막한 우퍼 그리고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혼은 다른 스피커에 느낄 수 없는 그루브와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크기는 높이 1101mm, 폭 300mm, 깊이 418mm이고 무게는 38kg입니다. 인클로저는 회전을 줄이기 위해 4개의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였고 재질은 0.75인치 두께의 MDF이며 최적화된 이중 후면 파이어링과 함께 베이스 리플렉스 설계가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JBL 하면 떠오르는 개짝형 디자인과는 다른 현대적인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주파수 응답은 -6dB 지점에서 37Hz에서 30kHz의 넓은 범위이며 평균 공칭 임피던스는 4옴보다 낮습니다. 감도는 92dB이고 스피커 케이블은 바이 와이어링과 바이 앰핑을 지원합니다. 로텔 인티앰프 비치 X3와 매킨토시 인티앰프 MAC 7200을 번갈아 매칭시켜 재생해 보았습니다.